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는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시다. 자, 이거 드릴 말씀 가지고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이런 새 절기를 그렇게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장절, 이 새 절기가 있는데 이 가운데 수장절이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세 번 그렇게 추수를 하는데 이 추수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이제 명절이 됩니다. 겨울에 보리를 거두는 것을 유월절이라, 여름에 보리와 밀을 거두는 것을 맥추절이라, 그리고 올리브와 이제 포도를 거두는 수장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를 끝내고 곡식을 거둔 후에 창고에 그렇게 이제 쌓아둔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면서 늘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그렇게 지켜보시고 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념하는 것이죠. 어떤 명칭을 붙이든 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에 감사와 직결시켰다. 불평, 원망, 불신앙으로 직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직결시켰다. 그 말씀이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실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생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시민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당연히 모든 신앙생활은 다 감사생활이 돼야 돼요. 같이 봅시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다. 감사생활. 한 사회학자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요즘 현대인은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암보다 더 무서운 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 무슨 질병이 뭐냐? 감사 불감증이다 그랬어요. 감사가 없어. 사망 원인 중에서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감사할 줄 모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는 이 현대인들이 왜 불행하냐? 불행한 이유가 뭐냐? 그 불행한 이유는 바로 감사가 없어서 그렇지. 감사가 없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풍요로운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만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불평 원망만 계속해요. 하나님을 떠난 삶, 불신 환경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 안 하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세상 말로 좀 복 좀 받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보세요. 불평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고 안 되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만나보면 거의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자기도 몰라.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몰라. 여러분,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이제 체내로 산소가 들어갑니다. 이 산소 지금도 여러분 모르지만은 계속 산소가 들어가고 이 탄소가스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산소 이 체내로 들어가는 이 산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서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몸에 좋지 않는 여분의 이 산소를 활성산소라 그럽니다. 이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정상적인 이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노화라든가 모든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이 활성산소입니다. 산소는 산소인데 잘못된 산소예요. 이 활성산소, 그 현대인의 질병들 중에 90%가 놀랍지요. 90%가 활성산소가 만든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 활성산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몸에는 유해한 산소지요. 해를 많이 끼치는 산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의 생산을 부추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누구에게 많이 나와서 몸을 병들게 하느냐? 미움, 불안, 자기 비하, 죄의식,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은 활성산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몸이 좋을 수가 없지요. 삶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이렇게 그 유지시키는 비결, 그게 뭐냐? 감사생활이래요. 전문가들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하는 말이에요. 막연한 감사 아닙니다. 내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사소한 이런저런 질병이 별로 없습니다. 사는 것도 형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늘 그 밝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사람 만나고 싶지, 늘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감사의 삶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강조죠, 강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도 요한이 아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 기준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뭐 이렇게 권력입니까? 대학, 좋은 대학 입학하는 겁니까? 또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취직이 잘 되는 겁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 겁니까? 큰, 그 뭐 이런 계약을 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언제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의 감사의 진정한 이유를 재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회복된 신분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회복된 신분에 대해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은 어부 출신이잖아요. 어부 생활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얻었어요. 아무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한다. 이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 받아야 돼요. 그것도 만세 전에 택정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그 사도 요한의 고백이 뭡니까? 얼마나 감격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이 가슴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요, 얼핏 들으면 뭐 그냥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원문의 원뜻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할 때 이 어떠한 이 말은 헬라말로 포타페인데란다. 이 포타페인데란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과 감탄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이란 이 말이 놀라움과 감탄이라고 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쉽게 비유하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막 풍랑이야 일고 제자들이 지금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 판에 예수님 착 배에 올라오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그 순간에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할 때 쓴 말입니다. 이가 누구길래 이때가 포타펜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어떻게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가 당할 그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내가 지은 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입니까? 그 표현으로 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태어나서 한 짓이라고 죄진 것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저주와 모든 죄값을 대신 다 담당해 주셨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베푸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말로 들으면 큰 감동이 안 되죠. 그런데 원뜻은요, 이 표현은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내용이에요. 그냥 폭우가 확 쏟아져가지고 온몸이 흠뻑 젖은 것. 이 베푸사.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폭우같이 쏟아져가지고 온 내 몸을 다 적시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거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쓰면 왜 이래요? 전혀 영적인 것이 없잖아요. 전부 육적인 거잖아요. 그게 다 서론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 그 감격 다 놓쳐버렸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감격을 뭐라 그럽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 교회로 오래 다녀가지고 타성에 젖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지금 세례 요한 이 나이가 90에 90
이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사는 제자가 없어요. 제일 오래 살았는데 예수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90이 넘게 인생을 살면서 지금 더 깊이 체험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예수님 이제 얼마 됩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 감사, 이런 충격,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 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근본 기준이 딱 되면, 이것이 딱 되면, 이런 감사, 감격이 있으면 어떤 문제, 사건, 어떤 역경,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믿음에 도전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가치를 재발견하면 역경 속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더 찬란하게, 오히려 더 그 역경 중에서 빛을 발한다. 어려움 중에서, 힘든 중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역경 중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순탄하여, 그 얼마나 편안한 찬양입니까? 그런데 그 가사 그다음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뭡니까? 늘 잔잔한 강 같던지, 끝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큰 풍파와 무서운 뭐요? 그 다음에는 편하던지 해놓고 그 다음 가사 내용 보면 큰 풍파와 위험이 무섭던지, 그리고 또 뭐랍니까? 내 영혼 평안입니다. 큰 풍파와 큰 문제들이 내게 닥치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 영혼 평안입니다.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하나도 내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내 영혼 평안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자세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히려 힘든 가운데서 더욱더 찬란하게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려는 이 허감과 싸움을 싸우면서 더 빛을 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보라입니다. 보라. 바로 시작하잖아요. 보라로 시작하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바로 나오잖아요. 보라. 이 헬라어로 이테테, 이데테. 이 말은요, 감탄사지요. 이데테, 감사.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질 때만 사용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사용할 때 이랬대 보라. 요한은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지금 뭐랍니까?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너 모습을 너가 보라 선포하고 있어요. 보라라고. 이 사실을요, 세상 부진 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설교를 전혀 이해 못합니다. 구원 못 받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감동 못 받습니다. 요한은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자, 지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원분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색해하지 마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신분. 여러분은 지금 실패를 했던, 여러분 병이 들었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됐든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요, 여러분 모든 허감이 물러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고요. 이 놀라운 신분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뭐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국 옥스퍼드 대 교수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요, 물리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 이분이 원래 유물론의 심취해가지고 불신자의 불신자,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 유명한 교수인데 신이 없다, 무신론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루이스 교수가 회심한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어요. 기독교를 변호하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이 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가 쓴 자서전 책 제목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장세전에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지만 기독교를 떠났던 자신을 찾아오셔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지금 예배를 들고 있지? 예기치 못한 그러한 기쁨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중에는 귀신에 잡혀가지고 무속생활을 하다가 우리 무속팀 전도팀 통해서 법당 다 부숴버리고 교회 나와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많아요. 우리에게는 무속교회가 있습니다. 무속인들만 모인 무속교회.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많습니다. 신체장애, 청각장애, 또 발달장애 교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많아요. 탈북단, 탈북교회, 탈북한 분들. 어려움 당해서 힘든 분들 다 예배 모여서 같이 예배대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쩌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됐다. 예기치 못한 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 감격이 있으면, 예기치 못한 기쁨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쁨을, 이 예기치 못한 기쁨을 C.S. 루이스 교수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산 소망의 특권입니다. 2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 가지를 밝혀주세요. 첫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뭐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질 특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빌립보 3장 21절 말씀처럼 주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 다릅니다. 지금 몸하고 다릅니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거기는 장애 없습니다. 거기는 병이 없습니다.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또 이 천국 가게 되면 골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이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영광체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하게 된다. 부활체로 완전히 변하게 된다. 이런 부활의 산 소망,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자리 하나에 인생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거 뭐라고? 그 있다가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 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게 뭐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산 소망이 있잖아요. 뭐 지금 이 서론 인생 살면서 여기서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면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면 되겠냐고요. 자, 올해도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어요. 너 장막터를 넓혀라 라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도전했느냐. 10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매주일 주었던 언약의 말씀 한번 쭉 보세요. 한 해 동안 너 장막터를 넓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을 쫙 집에 가서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첫 주일부터 다 나옵니다. 2024년 첫 주일 쭉 한번 보세요. 어떤 내가 응답을 받았는지 이 말씀 잡고 내가 어떤 변화가 왔는지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희망은 사라지고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절망은 사라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희망을 주신다는 거죠. 감사의 삶 속에 산 소망이 임하게 되고 풍성한 응답,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에 맺게 하신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처럼 범죄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부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부연 설명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향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범죄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 계속 회사에서 도둑질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하겠지요. 그럼 계속한다. 계속한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얘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한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자녀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했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다 털어버린다.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뭐요? 마귀를 멸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 짓는 생활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아주 간단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드는 간단한 진리. 한 소녀가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밤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밤 10시가 되니까 이 소녀가 아버지께서 꼭 밤 10시 안에 집에 들어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친구들에게 나 집에 들어간다. 아버지가 10시까지 들어오라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소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그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어 있다. 아주 심플하지요. 사탄이 옆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벌 받을까 봐 뭔가 찜찜해서 율법을 지키 율법적인 그런 사상 가지고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벌 받을까 봐 찜찜해서 율법적인 사상으로 그게 아니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 여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 체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늘 그 소망. 그래서 순종하는 이런 복음 체질,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 체질. 가장 간땡이의 큰 사례 누구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려 한 자들. 보통 간땡이 큰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현장 변화의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심리학에 의하면 부정적 왜곡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 왜곡. 이 이론에 따르면요.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원래부터
자신에게 어떤 자극이 오면 이거를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먼저 한다는 경향이 있다 그래. 먼저 긍정적인 그런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겁니다. 부정적 외고. 자,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이지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잘 듣지요. 부정적인 말에 설득력이 있고 은혜가 되지요. 긍정적인 말은 은혜가 안 돼. 부정적인 말해야 내 체질에 맞아.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계속.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가 지금 막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반성경적인 거.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인권 하면서 전부 다 반성경적인.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음받은 이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사단에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구렁텅이에 빠져가 허우적거리는 시간 다 보내 인생 허비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런 불신앙의 영적 찌꺼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로 뭐요? 영적 회복의 문이 열려졌다. 회복하러.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러. 여러분은 그 문을 통과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지 않는 겁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사실 제가 귀신도 많이 쫓아내 봤는데요. 뭐 귀신이 마귀 종노릇 하던 마귀가 귀신이 그게 뭐 대단해 무슨 존재 같습니까? 웃기는 존재입니다. 세상 말로 이 귀신하는 짓은 꼭 장난을 쳐요. 애들 장난치는 게 좀 그런 수준이에요. 거기 당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거기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 벌벌 떨어요. 아멘. 벌벌 떤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하면 그냥 벌벌 떨고 나간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냥 막 몸을 찢고 그냥 막 손 부러뜨리고 막 이건 오 대단해 보입니까? 장난입니다. 장난. 이 장난을 그래 친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짓만 합니다. 속이고 튀는 겁니다.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서 팍 치고 빠지고 왜 성전이 있어서 살지는 못해 들어와서 한번 치고 또 나가 또 속이 나가 속이고 계속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영적 존재감 신분의식 권세의식 이걸 항상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늘 강단과 함께하는 축복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 재발견하는 행복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가장 누가 봐도 행복한 행복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1년 동안 우리에게 참으로 피로를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는 우리 여운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평 원망은 사단이 주는 소리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모두 다 바로 선택해서 오늘부터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감사의 재발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